다음 연사님은 최성환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님 모시고 결기 있는 씩씩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의사 유생문학 박사 최성환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이들이 3년간의 이 코로나 방역과 어떤 그 코로나 통제에 의해서 이 젊은가 모든 마음을 발산하지 못하고 그런 통제된 상황에서 억눌린 마음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이 무렵에 이 젊음을 만끽하고자 이태원의 거리에서 헬로윈 축제에 가서 마음껏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나갔다가 엄청난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약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보다가 압사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인도에서는 또 다리에서 수백 명이 떨어져서 약 많게는 4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정되는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모든 거 진짜 안타깝고 이 가족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생각이고 이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 자녀나 가족을 잃으신 분들께 진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것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감정을 일단은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해서 2017년부터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부터 추적을 해오고 있었던 사건이 드디어 2020년경에 우리나라에 진짜 상륙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왔고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관찰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뭐 콜롬비아, 멕시코 그쪽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뉴스가 떴어요. 2020년 2월부터 제가 벌써 10개월 전부터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뭐냐, 중국 우한에서 불법 마약을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 우한은 과학의 도시예요. 과학의 도시인데 중국에서 만들면 이건 엄청난데 뭐냐면은 합법적인 약이 아니라 불법 마약이기 때문에 엄청 그 세기가 강합니다. 뭐냐면은 다른 약의 수백 배가 돼요. 뭐냐면 미국에서 그런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뒤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마약 냄새만 맡고도 쓰러져서 사망할 정도예요. 냄새만 맡고 쓰러져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들은 이 몸에다가 뭘 갖고 다니냐면은 날록손이라는 급성 마약 해독 주사제를 꽂고 다녀요. 우리 군대에서 응급 그것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사탕이나 과자로 위장 포장돼서 진짜 상품처럼 진짜 우리가 애들이 먹는 과자나 사탕처럼 포장이 돼서 우한을 통해서 중국 우한을 통해서 수출했단 말이에요.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바이러스를 옮겨가지고 전 세계를 괴롭히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이번에 전 세계를 갖다가 마약으로 선진국들을 갖다가 괴롭히려는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을 루치를 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걸 느낀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할로윈 데이라는 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로윈 데이는 모든 그 천주교의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할로우가 이 거룩하다는 뜻이고 할로윈을 입는 입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자들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변질이 돼서 왔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세계에 그 관심을 받고 있느냐. K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뭐 뉴욕, 런던, 파리, 도쿄가 아니고 이제는 서울도
하나의 타겟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뭐가 됐느냐, 요번 사태는 저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사태는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압사가 아니라 독살입니다. 맞습니다. 압사가 아니고 독살이고 맞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테러입니다. 테러입니다. 테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냐? 윤석열 현 정부에게 요구하는 성명서입니다. 즉, 첫 번째, 거기에서 사망하신 모든 분들, 좌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번 죽은 사람 또 죽이냐,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저를 욕하겠지만, 반드시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부검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한국인도 화장을 하는 것은 부검하라. 증거 인멸이다. 증거 인멸이야. 그래서 모든 사망자들을 부검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이태원에서 이러한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진 화공물질이 우리나라에 테러 공격을 가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태원 부근, 사고 현장 부근 5km 반경에 모든 식당, 음식점, 주점, 여러 시설들에 대한 과학적인 경찰 포렌식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즉,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지 얘기하라.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사고 하루 만에 마약과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니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15 때 우리 우파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데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전국으로 코로나가 퍼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핸드폰과 위치 추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신변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캐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고 예방 백신 맞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없었습니까? 8.15 사건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사람들이 감정에 격해 있고 아무리 슬픔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냉정한 건 냉정해야 됩니다. 제가 의사의 양심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의 양심과 의사의 상식으로 말씀드리건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요번에 12월 29일에 이태원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마약류에 노출이 될 줄 모르고 간 사람들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입니까? 거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요!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테러. 아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다른 혐의로 교통사고 났는데 피검사 했더니 마약 나왔다. 그러면 마약죄인이 되는 겁니까? 못 부르고 이태원에 갔다가 그날 나는 살아 돌아왔다고 좋아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경찰에 갔더니 당신 몸에서 히로뽕 성분이 나왔으니까 너 10년 징역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요번에 당한 사람들 두 번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여러분들은 피해자고 희생자예요. 피해자고 희생자면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즉 무엇인고 하니 이태원 반경 10월 29일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그쪽에 있었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화번호하고 신상 파악을 해서 문자를 보건복지부건 행정안전부건 보내서 모두 보건소로 와서 머리카락 검사하고 수분 검사해서 마약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마약류가 어디로부터 반입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출처가 중국이라면 우리는 중국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생물학 전쟁을 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화학, 화학자를 당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패배의 준에서 정부가 다뤄야 됩니다. 즉각 윤석열 정권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적인 검사를 완수하고 이것이 어떻게 유입했는지 확인해서 이것을 유입시킨 자들, 그 다음에 그날의 테러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면 테러 분자로 규정하고 테러 사태로 규정해서 그 자들을 모두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로서 조문 기간은 끝납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한테 세 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완전 과학수사팀을 꾸려서 이번에 마약 사태를 완전히 뿌리 뽑는 동시에 만약에 좌파나 불순 세력이 세월호와 같은 이상한 책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 너무나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기 있는 말씀해 주신 최성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